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s burnt empty. W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His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Honey의 이창헌입니다. 꿀처럼 끈끈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본 악세사리를 팔고 있는 S2의 신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S2 하면 하트 모양이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피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는 팔레트의 김민경입니다. 네, 모피 악세사리는 팔레트로 오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패션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뷔스의 왕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귀걸이 악세사리를 팔고 있는 바글바글의 최예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는 유경의 김유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붙이는 소형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꼬리의 조용만 최성진입니다. 핸드폰에 붙여도 딱 좋아. 스틱에 붙여도 딱 좋아. 완전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무용담을
바로 모범사례의 지침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연세 액세서리 상가에 입점한 청년 상인 여러분들에게 꽃길로만 걷게 해 줍시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행에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창식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식 구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대문시장 연세 액세서리 상가에서 청년 상인들 개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기다리가 지쳐가지고 좀 눈이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상인들이요. 네, 아무튼 늦었다는 것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도 한다고 봅니다. 네, 기존의 고객하고는 기존의 시장에 항상 오시는 고객 말고 지금 시장을 찾지 않는 그 고객들을 어떻게 해서 시장에 불러들일지, 그 고객들한테 맞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갖고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시장에 와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고객수는 늘어나겠죠.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기존의 시장에도 네, 시장의 고객도 될 테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실제 이 사업을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고객, 기존 고객이 아니라 기존 시장의 고객이 아닌 젊은 고객, 새로운 고객,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여러분 우리 남대문 시장이 여태까지 버티고 온 거는 전후에 이북에서 탈북 이제 이남으로 오고 또 뭐 경상도 뭐 저희 저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더군다나 갈 때도 또 마땅 창고에서 남대문에 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거 아니면은 내가 살지 못하고 이거 아니면은 우리 자식들 밥 먹일 수가 없고 공부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남대문 시장에 오신 그 선배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대문이 지금 어렵고 안 된다 하지만은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지금도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좀 잘 돼도 있고 연세 액세서리도 지금 새로 청년 창업하시는 분. 저희의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 연세 액세서리 상가 청년 상인 대표 장준환입니다. 저희는 거인의 어깨 위에선 난쟁이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인 덕분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시야가 더 예리하거나 신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거인들이 그들의 키만큼 우리를 높이 올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대문시장 상인회, 그리고 연세 액세서리 상가 상인회라는 거인들이 어깨에 저희를 올려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과 상인회 선배님들과 강사님들과 같은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거인들께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희 난쟁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라는 어깨를 빌려주신 덕분에 평균 연령 27세인 저희는 창업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출발을 다른 이들보다 한결 쉽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문시장 청년상인 매장 개장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상인 버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